이상은 오늘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 25건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매주 고소를 해온 결과 지금 크게 감소되는 추세입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당은 완전 근절될 때까지 고소를 끈질기게 계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포털에서의 정의 구현과 인터넷 문화 쇄신을 위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기소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포털 네이버 사가 자체 조사와 대책 마련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우리 당은 깊은 유감과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예, 댓글 조작 가짜뉴스 법률 대책 단장 조용희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오늘 가짜뉴스 유포 악성 댓글에 대한 추가 고소 25건을 진행을 합니다. 1월 8일부터 가짜뉴스 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1,8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1월 29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총 4회에 걸쳐서 1,175건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매주 고소를 진행하면서 일부 가짜뉴스 유통망에서는 가짜뉴스 유포 자제령이 내려지는 등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악성 댓글도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수위를 낮추는 등의 효과를 내고 있지만, 저희 이 법률 대책단은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의 뿌리를 뽑기 위해 끈기 있게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힙니다. 1월 29일 1차로 211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를 진행한 지 3주가 되는 날입니다. 경찰은 수사의 속도를 내어서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처벌을 내려서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댓글 조작 가짜뉴스 모니터 단장 이헌욱 변호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댓글 조작과 그 아이디 판매상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미 3주 이상 경과됐고, 그 이후에 고발인 조사와 추가 제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마도 경찰에서는 심도 깊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찰이 더욱 수사에 박차를 가해서 댓글 조작의 전모를 밝히고 배후를 철저히 색출해서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서 저희는 댓글 조작에 대해서 네이버 등 포털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댓글 조작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시의원이자 변호사 홍정파입니다. 저희가 이번 연휴가 끝나고 오늘 날짜로 신고 건수가 만여 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고소한 건수는 325건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저희의 고소 고발은 그리고 신고 접수는 계속될 것으로 밝힙니다. 특히 일부 가짜뉴스의 경우 그 유포자만 달리해서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까지 근절되기 위하여 저희는 계속해서 수사를 촉구할 것이고 나아가 엄정한 처벌을 구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